즐거운 추석 한거이 보내고 계신가요? 아, 모쪼록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모쪼록 건강하고 무탈한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네. 조금 더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네. 프롬프트 아닌 프롬프트 같은 것을 붙여놓고 하고 있긴 한데 네네네네. 최대한 티가 안 나게 해볼 거긴 할 거예요. 네네네. 자, 그나저나 오늘 저희가 여기 왜 나온 걸까요? 아, 네. 그 저희가 저번에 했던 네네. 그 설에 했던 로또 기억하시나요? 아, 행운의 로또. 기억납니다. 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그걸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본방사수 하셨나요, 선생님? 아, 그럼요. 네, 저희가 네, 네. 예. 저희 본방사수를 예. 했다면 알 수 있는데 네네. 1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예예. 네. 예. 보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네네. 저도 본방사수를 했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1등이 나오지 않았죠. 아, 맞아요. 이야, 맞아요. 제 그래서... 지금 앵무새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신 말씀을 똑같이 따라해버렸네요. 네. 예. 그래서 너무 아쉽잖아요, 선배님. 네, 아쉽죠. 지금 넘어가면 너무 아쉬우니까 예. 이 라인업 그대로 음흠. 해가지고 예.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행운의 로또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특별하게 네. 오디오 코믹스의 얼굴이죠? 네! 자, 달, 템버, 루치 삼냥이들이 직접 추첨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우, 예. 너무나 매끄러운 진행입니다. 미끄러질 것 네. 같아요. 아우, 네. 지금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여기 생생 정보통통이 써있는데 네. 여기 로또를 뽑는 고양이가 있다? 그럼 함께 예. 보시죠! 뽑는 로또! 아, 신박하면서도 귀여운데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아, 역시 고양이는 세상을 구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야 최종적으로 네. 최종적으로 이번 로또의 결과는 나쁜 관계 32화 와우! 불가항력 그대 진호와 민석 5화 와우! 욕망이라는 것에 대하여 2부 7화! 자, 그리고 스티그마타 59화 오! 게스트 27화 7화 그리고 보너스 트랙 언노운 코드 18화가 되겠습니다. 네, 18화 아니죠. 네. 18화가 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5개가 다 맞을 경우에는 무려 1000코인 아. 네, 1000코인을 맞죠? 네네네 정확히 다, 읽으셨어요? 아, 네, 예. 맞습니다. 다 맞을 경우는 1000코인이고요. 네. 4개와 보너스 트랙이 맞으면은 300코인을 그리고 드린다고 하네요. 4개가 맞을 경우에는 100코인. 오! 3개가 맞을 경우엔 30코인을 드린다고 합니다. 너무나 풍성하네요. 역시 한가위에 맞는 엄청난 구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과연 이번에는 1등이 나왔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자, 여러분. 그러나 네. 1등이건 네. 뽑히지 않았던 간에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가위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뭐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행운과 행복과 사랑과 건강과 정의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아, 정의까지. 네, 네. 그러면 네. 인사를 드리고 예, 우리 프롬프트가 네. 끝났으니까 네네네. 네. 이름이나 얘기하면서 네네. 볼게요. 아, 네네. 네, 저는 손수호였습니다. 저는 강성호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